학부 개표가 끝난 가운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부 개표 결과입니다. 동행 선본 이수환 정 후보, 박도훈 부후보가 총 169표 중 찬성 158표, 반대 10표, 무효 0표로 찬성률 93.5%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동행 선본 인터뷰 중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진입니다. 당선이 확정된 동행 선본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현재 당선이 확정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선거에 참여해 주신 경제학부 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걸맞는 학생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본 홍보 영상 조회수가 가장 높게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 얼굴이 나온 게 신기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봤더니 아마 그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올라온다면 또 1등 찍을 수 있도록 많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지해주신 학우분들께 앞으로 경제학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투표율에서 4대에 이어서 저희 경제학부가 2위를 차지했는데 많이 성원해주신 학우 여러분이 참여하시는데 좀 더 즐겁도록 저희가 많은 행사 그리고 많은 사업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학생회에서 해오던 방식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과감하게라는 말보다는 좀 도전적으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사업 꾸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행 선본 인터뷰 진행한 HIBS 이유진이었습니다. 네, 동행 선본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네, 공과대학은 현재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장 실황 보겠습니다.